안녕하세요. 러브굿 미디어입니다. 네, 모던 패밀리 시즌 8 20화에 나오는 영어 표현들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그 미드에는 해당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작권을 피하느라고 피하게 됐기 때문에 아니 지켜 준수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드에 해당 장면이나 뭐 영상 소리 같은 건 여기에 담아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대사에 있는 것만, 대사에 있는 영어 표현만 여기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해당 영어 표현이 나오는 그 시간대를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표현들 쭉 써놨습니다. 한번 쭉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Flat tire, hit the road, confetti, blow my mind, fine with me, calm down, big shot. 지핏, 댐스레이. 예, 같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예, 플랫타이어. 예, 미국 사람들은 그 바람 빠진 타이어, 펑크난 타이어를 플랫타이어라고 합니다. 사진에도 제가 표시는 안, 볼수 있는데요. 그 바퀴 밑바닥이 납작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타이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히털로. 이건 이것도 출발하다는 뜻인데요. 길을 떠나다. 왜 이렇게 쓸까요? 길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유래가 있는데요.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역마차들 말 있잖아요. 말 발굽이 이제 땅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길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트로드라고 쓴다는 이제 설이 있습니다. 예. 건페리. 예. 건페티가 아니고요. 건페리 해서 미국 사람들은 티를 알발음 하거든요. 색종이 조각을 뜻하고요. 다른 미드에서도 종종 들리긴 하는데 특히 모던 패밀리에서 색종이 조각 날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예. Blow my mind. 예, 나를 깜짝 놀라게 하다. 상대방을 놀라게 하려면 my 대신 your. Blow your mind 하면 되겠습니다. Fine with me. 나야 좋지 뭐. 굉장히 간단한 표현인데요. 상당히 자주 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어나면 그게 뭐 나한테는 별로 상관없다. 괜찮다. 나야 좋다.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뭐뭐뭐뭐 하고, fine with me 합니다. 예, 많이 들어보세요. calm down. 진정하라는 말이죠. 모던 패밀리에서 유명한 그 진정하다는 이게 아니죠.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예. 안 나오니까 뭐 나중에 또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예, calm down. 진정하다. 진정하세요. Big shot. 슬랭인데요. 거물. 유명인상.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거물. 거물이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핏. 지퍼 할때 집. 지퍼 다물게 되잖아요. 입 다물으라는 소리예요. 지핏 하면. 예. Damn straight. 이 말도 많이 쓰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확실히 그렇다. 정말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블로그하고 트위터 주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